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로 선택하신 가족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홍콩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특별히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한국 사회가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까 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홍콩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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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확진돼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코로나를 아버지 전파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정 위에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사이드 어펙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음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으시사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 순복음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성령의 기름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아버지 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위축되고만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인 사회, 아버지 한인 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인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홍경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아버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치료가 임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하신 애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위축된 아버지 하나님의 한인사회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교회마다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팍팍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각 사업장에, 각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기설교는 이미 주제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 요즘 성도님들은 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미 홍수가 다 났고 아라라산에 딱 가가게 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써 홍수 다 끝났고 이제 비둘기도 갔다 왔고 막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강림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아 본문은 어디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이고 그리고 또 어떤 본문에 말씀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말씀을 하죠. 만약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으시면 그러면 제가 평생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도전하시는 분도 없고 저도 이걸 발견할 거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사복음서에는 없는데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복음서에서도 있지 않았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에 어마어마한 만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기의 시작은 유자로 시작하는데요. 절자로 끝나요. 근데 세자야. 뭐로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지식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1월 1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설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자가 열순자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 뭐 매일 받는 일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주보 있잖아요. 주보. 주보는 이게 주마다 일주일마다 하는 거니까 주보라 그러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역사 시간에 이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그때 한성순보 대한민국의 그 역사 그 교육이 대단합니다.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한성순보를 기억하고 있으니 순보 열흘마다 한 번씩 그러면 오순절입니다. 자 순이 몇 개 있습니까? 다섯 개가 있죠.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며칠이 지났다고요? 5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가 이 오순절인데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이 유월절을 기점해서 50일 지나는 절기인데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쓰죠. 왜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펜타투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어떤 절기로 지켰냐면 율법절로 지켰습니다. 무슨 절기로 지켰다고요? 율법절. 왜 율법절로 지켰을까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을 한 날짜가 1월 1일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 날의 시작, 그것이 유월절인데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가서 50일이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한나라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하나님 다른 절기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오순절날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고 구약에서는 왜 율법을 주셨나요? 다른 날들도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계획은 있으나 물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그걸 제가 묻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데. 구약에서는 무슨 절기로 지켰다고요? 율법절. 왜요?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뭘 받았다고요? 이 절기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 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고 패스오버 출애굽을 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의 다른 말 패스오버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그 뜻 그대로 넘어갔다. 한국말로 유월절에서 처음에 제가 영어 이제 신학한다고 준비한다고 막 할 때 근데 유월절이 뭘까? 뭐 식스가 들어갈까?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패스오버예요.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소생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죽었고 아이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가게 했었던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모든 사건이 죽음을 면한 그 사건이 작은 일어난 그때 신약성경에서 우리의 죽음을 면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던 그 사건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그 이후에 역사의 시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슬픈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쓰인 첫 하나의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때는 70여 명이 되는 그런 족장 세력, 조금 큰 가족, 대가족 세력으로 들어왔다가 출애굽할 때 성경에 처음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마하나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돼서 나가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노예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유월절에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했느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3일 후에 너에게 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주님께서 보여줄 가장 큰 기적은 죽었다 살아난 그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사람도 그 옆에 있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봤었던 그 수많은 감격과 기적과 역사는 깡그리 다 잊어버렸고 다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냐면 다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팔아서 다시 먹고 매일 먹을 거 걱정하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감격은 하룻밤의 꿈처럼 다 잊어버리고 다시 복음을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난주에 유혹에 진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삼손이 유혹에 지고 나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머리는 다 깎였죠. 눈은 다 뽑혔죠. 힘은 다 잃었죠. 블레셋이 그렇게 삼손이 나타나기만 하면 떨었던 그 블레셋들이 그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혹에 진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잃은 초라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날들을 다 잊어버렸고 그 기억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메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러나 그 다짐들은 이미 먼 아득히 먼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결코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욕망의 배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어떤 힘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한 120명 정도가 모여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부활의 소식을 듣고 120명 정도가 모여있었어요. 모여있기만 했었지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어떤 힘도 없어서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10여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계셨다고 하니까 오순절 사건,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한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잃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습니다. 이 날은 이미 예언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미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오실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떻게 임했냐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전 앞에서부터 확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의 혀와 같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성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모든 죄와 불의를 태워버릴 것 같은 거대한 불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선한 싸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것에서 끝나고 있으면 내가 은사를 받은 것, 방언을 하고 있고 내가 각종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그것에서 끝나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무 힘도 없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능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 인간은 잠재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불이 났던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봤는데요.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는 들어가서 그 아이가 집안에 있으면 뛰어 들어가서 이 아이를 꺼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꺼내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읽은 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 피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마다 있습니다. 방마다 있어요. 방마다 다 야마예요. 아, 우리 수준이 좀 있습니다. 다 방마다 피아노가 굉장히 귀했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주인이 들어가가지고 뭘 들고 나왔냐면 이 피아노를 이렇게 메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사실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눈에 띄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전 믿습니다. 100번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이만큼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성령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힘, 그 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는 뭐라고요? 드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나미스. 여기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다고요? 할렐루야, BTS.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그 성령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했다. 헬라어로 드나미스. 여기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뭐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요?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선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평안하고는 하나도 없고 악으로 가득 찬 삶에서 악만 소리만 악악악악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아무것도 없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밖에 없는데 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밖에 없는데 그 바꿀 힘이 없으니까 소리만 질러 되는 거예요. 소리만 질러도 아내와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가정에 돌아가면 홈 스윗 홈이어야만 한데 그 가정에 평화는 하나도 없고 악으로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야구를 할 때 저는 참 성경적인 야구 경기를 볼 때 참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는 참 희한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던지고 잘 치고 이렇게 돌면 돼요. 돌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야구를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테니까 홈베이스가 있잖아요. 홈베이스. 야구에서 점수를 내는 건 이겁니다. 한번 이렇게 공을 던지면 딱 치고 와서 열심히 뛰어가서 1루 갔다가 또 2루 갔다가 3루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예요. 집으로 돌아오. 집으로 못 따라오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 집으로 못 돌아오면 죽은 거야. 아웃이에요. 이거를 집으로 잘 돌아오면은 몇천억씩 받습니다. 몇천억씩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요. 집으로 잘 돌아오면. 투수들 어마어마하게 잘하잖아요. 제가
가끔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가 아니라 야구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3할 타자도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3할이라고 한 타자들은 뭐냐면 10번 중에 7번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3번만 쳤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느낄 때도 설교 너무 못할 때가 있어요. 이 3할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 설교를 3할이면 7번은 죽을 쓰고 3번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군요. 네, 매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나갔다가 잘 돌아와야 돼요. 가장이 돈 벌러 나갔으면, 그러면 무사히 잘 돌아와야 돼요. 이 홈으로 잘 돌아와야 돼. 잘못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잘못 돌아오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애들, 세월호 사건. 애들이 수학여행으로 간다고 잘 나갔는데, 걔네들이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홈으로, 집으로. 못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못 돌아오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 생겨요. 가정이 그래야 돼요. 가정이 악만 팍팍팍팍 써서 이 남편이 이 집으로 돌아오기가 싫은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바꿀 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이미 돼 있어요. 데이트할 때는 사랑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악밖에 없는 가정이 아니라 싸움터가 되어버린 이 가정을 살릴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힘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번아웃 되어 버렸는데, 내 삶이 사막과 같은데, 내 삶이 완전히 말라 버렸는데, 내 삶에 그 어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좀더 갖겠다고, 또 맨날 싸워서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애굽 바로 왕이, 특별히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임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 흉년은 예전에 역사에도 없었던 것이어서 기근과 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왕이 근심이 되죠. 어떻게 할까? 재앙과 기근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바로왕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에 지혜로 싸울 거라면 수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죠. 대학 가보세요. 학식이 많은 사람 어마어마하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천재도 많이 있습니다. 저 머리 좋은 사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적인, 육적인 재력과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빛이 없어서 어두운 세상에 불의와 편법이 너무나 난무해서 보통 사람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숨쉴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선한 싸움을 해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고고한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손해보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조그만 손해도 안 보려고, 그냥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 돈 열심히 벌다고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안 가지면 내 불행으로 생각하며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 싸우다 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다 싸우고 달려갈 길다간 후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악한 것들과 대항해 싸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꿈을 꾸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한 꿈을 꾸라. 매일 생활에 지쳐서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참담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곳에 다시 생명의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았으나 숨만 쉬고 있지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꿀 힘은 고사하고 자기 삶을 바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조차 없는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뭘 했다고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방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전에 했던 얘기들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얘기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것에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겠다. 예, 제가 항상 하죠. 우리 죽습니다. 얼굴 어쨌거나 죽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안 죽어요.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젠가 죽는다니까요. 얘기 안 해도 우리 죽어요. 죽겠다 하지 않아도 우리 죽어요. 우리 죽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뭐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인생에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잡혀서 죽을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예짜도 못 뛰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광장으로 나갑니다. 자기네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늘의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입의 말이 바뀌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생각, 욕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욕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래요. 나는 만말 이르지 속은 뭐 선하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정도는 다 살아요. 그 정도로.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학식도 없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전통에 따르면 우리도 그랬듯이 우리도 뭐 멀지 않아요. 교육열이 한국 대한민국 대단하죠. 50년 전만 해도 그냥 가난한 아이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10대 한 10살쯤만 되면 가상노동 플러스 경제노동을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이에요. 그게 불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가장에 10대 때부터 한 10살쯤 돼서 쫓아다닐 때쯤 돼부터 그때부터 어부의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죠. 박해한 정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콜로세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맹수들을 풉니다. 사자 한 마리를 풀어요. 그래서 사자가 막 쫓아가서 그리스도인 사람 한 명을 마치 동물의 왕국 보듯이, 그 당시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잖아요. TV도 없었고 뭐 가수도 없었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엔터테인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프로야구도 없었고 프로축구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검투사들이 검투사에서 뭐 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 한 명 집어넣고 사자 한 명 한 마리 넣어요. 사자가 막 달려들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동물의 왕국에서 사냥하는 것 보듯이 그렇게 죽이면 와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하고 사람 한 마리 넣어놨더니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바꿔. 어떻게 해요? 사자 한 마리, 그리스도인 두 명. 그럼 그걸 쫓아가는 거 보여요. 나중에 이게 또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명. 이렇게 넣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성적인 학대했고 성적인 노예로 삼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길을 걸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는 300년밖에 안 걸렸어요. 300년 뒤에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요. 로마만큼 큰 제국을 잃었던 나라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유럽 다 지배를 했었죠.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를 포함해서 대부분을 했었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이란과 이라크 지역 그쪽까지 다 했었죠. 그런 제국을 잃었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제국이 그리스도 국가가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그 길이 얼마나 잘 깎았는지 몰라요. 지금 로마는 없지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데 300년밖에 안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갈릴리 어부들의 그 무식한, 배우지 못한, 그 학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고 환상을 보고 현재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것 사이에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세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꿈을 꿔야만 합니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 못했던 길을 가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나이 앞에서 꿈이 멈춰 있습니까? 내 나이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꿈꾸지 않으면 늙은이라고 얘기해요. 꿈꾸지 않는 것이 늙은이라는 얘기예요. 물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는 것은 물고기의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물고기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의 차이예요.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그 거센 물결을 역류해서 갈 것이고,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죽었으면 세상 조류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세상 조류에 둥둥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어떤 일루션을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환 비전을 꿈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꿈꾸고 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이웃을 위한 비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 이미 꿈이 사라져 버린 사람에게 새로운 꿈을,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꿈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던 젊은이들이 다시금 비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다시 한번 자기가 먹고 살 밥그릇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열방과 족속들을 위해서 비전을 품으며 비전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을 멈춰버린 늙은이가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 교회 34년 됐습니다. 작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린 다시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다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그리고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할 거예요. 예배 바로 끝나고 바로 쇼핑하고 바로 하루를 쓰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 안 봐도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배 TV로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에서 다 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온라인 거기에 보면 거기에 온라인으로 헌금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사도신경으로부터 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그 삶에 뭐가 빠져있냐면 교제가 빠져있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빠져있어요. 교제? 여러분 나하고 좋은 사람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아픔을 마치 진주조개처럼 그를 또 품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상처, 교제, 성경에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는데 상처 안 받겠다고요? 그냥 온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실에 있겠다. TV 온실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세상에 동그랗던 것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동그랗게 생긴 건 없어요. 바다의 그 모래알이 그렇게 고운 것은 수많이 화산이 폭발하면 다 삐죽삐죽삐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모난 것들이 서로 마모되면서 서로 깎여가면서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성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위기에 직면하게 벌써 됐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거룩한 꿈을 꾸고 다시금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림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귀한 절기입니까?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셨고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다시금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순 모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